2020년 4월 17일 오후 15시 드디어 아홉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데렐라걸 총선거 올해도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190명의 아이돌들이 톱에 서기 위해 프로듀서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총선의 경우는 상위 성우 배정뿐만 아니라 보이스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성우가 없는 129명의 무성우 아이돌들로만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받은 아이돌한테 성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이번 총선거는 참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없던 작년에는 미호가 당연 8대가 되었지만 성우가 없는 애들 중 가장 큰 변수가 발생한 일이 나탈리아, 유키미, 코주에, 리아무가 성우가 배정이 되는 거였죠. 과연 올해는 누가 9대 신데걸이 되고 어떤 새로운 아이돌에게 성우가 생길지 두근두근하네요. 기존 신데걸 총선 방식은 여태 해왔던 방식과 똑같지만 올해는 보이스 오디션도 생겨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보이스 오디션은 투표를 통해 득표수 상위 3명을 선출해 음성을 지급하고 총선거 앨범과 이벤트처럼 3명의 아이돌들을 유닛으로 결성해서 신곡을 만들고 이벤트도 개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보이스 오디션을 위해 따로 투표 페이지와 투표권도 생겼는데 이 투표권은 기존 신데걸 티켓처럼 얻는 방식이 똑같으며 데일리 미션과 세트 구매 1일 1회 로그인으로 같이 세트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권과 자신의 투표 현황은 기존 신데걸처럼 특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레이와 첫 9대 신데걸은 누가 될지, 새로운 성우 배정 3위는 누가 될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총선거 다음 영상 중간 결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